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팽팽합니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의를 따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민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의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오더만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관 하나 못 지키느냐는 대통령의 역정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온라인에서만 2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서명에 참여했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극을 정쟁거리로 이용한다며 맞섰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선인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 대표란 자가 희생자 명단과 영정이 필요하다며 촛불을 들겠다고 선동질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 방침까지 밝힌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민생 입법 처리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